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 데이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데이트하고 헤어진 다음에 관람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못생겼다고 안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부터는 당분간 카메라에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견은 휴대폰으로 강의를 보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 점은 저도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선 요리를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신다면 컴퓨터 PC로 제 강의를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약선 요리 두 번째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오프닝 음악을 듣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노래 들고 귀찮은 로션도 꼼꼼히 발라주고 어서 날더 살려줄지 이미 봐보고 들어서보고 보고 자 이제 거리로 나가볼까 눈부신 햇살이 너내 안에 지난주 강의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진심으로 앞으로 약선 요리의 강의를 최상의 환경에서 배우시려면 첫 번째, 모바일, 즉 휴대폰보다 PC로 보시는 것이 내용들을 정확하고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검색창에 징검다리, 약선 요리 이두 단어 두 단어를 같이 함께 검색하면 바로 강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이버 카페 약선 요리에 가셔서 회원 가입하면 만 천여 개 가지의 약선 요리 자료들을 무료로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약선 요리 카페 주소는 kafe.naver.com/약 yak-sun-cook-cooking입니다. 네이버 카페 약선 요리에 들어가셔서 많은 자료들을 마음껏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약선 요리를 배우시려면 첫 번째, 체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사상 체질 의학과 팔상 체질 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상 체질 의학이란 무엇인가? 한의사인 동무 이재마 선생이 많은 환자들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별명이 같은 환자들에게 같은 한약으로 처방을 했는데 어떤 이는 바로 병이 낫고 반면에 어떤 이는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고 그 후에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기질, 질병, 섭생, 감정 상태 등의 생활 전반적인 인체 장기와 상호 밀접한 관계 등을 연구하여 오장육부 기능과 강하고 약함, 그리고 작고 크고 통해서 사람들을 네 가지 체질, 즉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약의 처방도 다르게 해야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마 선생의 사상체질 의학입니다. 사상체질 의학에서는 각자의 체질은 선천적으로 부모의 체질을 이어받는다고 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려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세가 같다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 사용하는 약재가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뜨거운 사람, 다시 말해 오장육부가 따뜻한 사람, 즉 양체질에게는 차가운 성질의 약을 써서 몸이 정상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찬 사람, 즉 음체질인 따뜻한 성질의 약을 써야 몸의 균형이 잡혀 신진대사가 잘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기를 보충하여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체질과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동일한 약을 처방함으로써 자주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식이요법도 각자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을 해야만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선요리가 발휘하여 질병 예방이나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셨다시피 동무 이재마 선생의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그림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선요리에서 사상체질 의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상체질 의학을 발표하신 동무 이재마 선생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무 이재마 선생은 1837년 헌종 3년 3월 19일 함경도 함흥군 천선면에서 서자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39세 1875년에 무과에 등용되고 40세 무유별 성군관의 무유장을 거쳐서 50세에 진해 현감에 제수되었습니다. 60세에 강원도 평강진의 최문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정상품 통정대부에 제수되었고 61세에 공군수로 임명되었다가 1년 후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고 62세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원국이란 한의국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지내시다가 1900년 음력 9월 21일 향년 64세로 일기를 마감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무 이재마 선생의 그 저서 동의수재 보원중의 사대론에서 인품장리 유사부동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의 체질을 오장의 강약에 따라서 네 가지 사상인 체질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팔상 체질 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상 체질 의학이란 동호 권두은 한의학 박사가 사상체질 의학으로 치료하기에 부족한 면이 많고 네 가지 체질에도 상이 한 점이 많이 발견되어 더욱더 세분화시켜 즉 사상체질의 오행을 접목시켜 1965년에 팔상체질이란 논문을 발표하고 1973년에 전 서울대 의대 교수 이명복 교수 외 여러 학자들이 각 체질에 따른 체형,
식습관, 성격, 섭생, 생리, 병리, 치료 이론 등을 발전 진화시켜서 체계화시키고 이론이 현 팔상체질의학이 되겠습니다. 팔상체질도 밑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사상체질을 바탕으로 태음인이라고 했을 때 오행을 접목시키면 목체질이라고 해서 목양체질, 모금체질 두 가지로 나누고 태양에는 금체질이라고 해서 금양체질, 금음체질 소양에는 토체질에서 토양체질, 토음체질 소음에는 수체질에서 수음, 수양체질로 나누어서 팔상체질을 완성시켰습니다. 팔상체질의학의 뿌리는 사상체질의학을 기초로 하였으며 약선요리에서는 사상체질의학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팔상체질의학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으로 여러분과 두 번째 데이트를 마치고 세 번째 데이트를 고대하면서 음악 한 곡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